교회 지도자가 섬기는 일곱 가지 우상. 우상하면 흔히 돌,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1. 전략, 스트래터지. 많은 교회가 전략이 없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보다 전략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2. 기술이나 능력, 스킬. 설교, 찬양, 관계, 성품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만 있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나은 것은 순종입니다. 기술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 사역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3. 규모, 사이즈. 큰 것을 따르는 것은 규모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따르는 경우는 자신이 커질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작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건강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4. 통계, 스태츠. 참석자, 헌금액, 봉사자 비율들을 살핍니다. 통계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무언가를 알려주지만 당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5. 연합, 얼라이언스. 교단, 함께하는 사역단체들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연합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만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6. 과정, 프로그레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불평하는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를 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7. 기타, 뭐?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더 많으면, 돈이 더 많으면, 팀이 더 많으면, 공간이 더 넓으면 우리 교회는 더 놀라워질 수 있을 텐데. 당신 앞에 있는 일을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나열한 방법이나 갖가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면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